여러분들의 친구이자 동반자 김팀장입니다. 대한민국 축구협회가 왜 비난을 받고 있을까요? 먼저 선수 선발 과정이 불투명성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요. 실력보다는 인맥의 이준에 선발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응? 팬들과 전문가들이 분노를 샀습니다. 응? 이는 축구의 본질적인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망한 선수들의 기회를 박탈한다 결과를 낳고 있어요. 또한 일부 지도자들이 비리 의혹도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선수 및 학부모들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축구계의 신뢰도 손상되었어요. 응? 이는 축구의 발전을 저해하고 우리 젊은 선수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응? 대한축구협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와 개혁이 필요합니다. 투명성을 높이고 비리 의혹도 대엄중히 대처해야 합니다. 축구는 공정한 경쟁과 스포츠의 정신이 중요한 만큼 협회는 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응? 홍명보는 국대 감독으로 선정된 이유가 홍명보가 대한민국의 축구 국가대표팀에 감독으로 적합하다. 응? 지금 북중미 월드컵이 1년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응? 홍명보 감독은 대한민국의 축구 역사상 가장 성공한 선수 중 한 명으로 뽑히고 있어요. 응? 그의 뛰어난 리더십, 풍부한 경험, 감독의 선정의 주요 이유는 그는 선수 시절 뛰어난 수비수로 활약하면서 2002년도 월드컵에 대한민국 4강의 신화를 이끌었어요. 응? 근데 지금은 2002년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2024년도예요. 응? 홍명보 감독이 리더십이며 선수 시절부터 4강을 이끈 선수로 유명합니다. 응? 이러한 리더십은 감독으로서 팀으로서 이끌어가는 데 있어 큰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그는 선수들과 소통 능력이 뛰어나며 이로 인해 선수들의 감독의 지시를 잘 따르고 신뢰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대한축구협회에서 이러한 상황 때문에 홍명보 감독을 채택하지 않았나. 응? 홍명보 감독은 국제 부대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선수 시절 다수의 월드컵과 올림픽에 참가한 경험은 물론 감독으로서 2012년도 런던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의 축구팀을 동메달로 이끈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국가대표팀을 이끌어 가는데 큰 자산이 될 거라고 우리 대한축구협회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결론적으로 홍명보 감독은 뛰어난 리더십, 소통 능력, 그리고 풍부한 국제 경험이 그가 대한민국의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정된 주요 이유입니다. 그의 지도 아래 축구팀이 앞으로도 더 큰 성과를 과연 이룰 수 있을까요? 지켜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축구협회가 정치의 관련성이 우리 대한축구협회는 대한민국의 축구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선수 육성이며 리그 운영, 국가대표의 관리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어? 그러나 이 협회가 정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아요. 첫째, 대한민국 축구협회는 종종 정치적 영향력을 하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회 회장 선거나 주요 임원이 임명 과정에서 정치적인 인물들이 영향력을 행사한다거나 특정 정치 세력의 협회를 운영에 개입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곤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협회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칠 수가 있어요. 둘째, 정부의 스포츠 정책과 연관이 있습니다. 정부는 스포츠를 통한 국가 이미지 개선 과 국민의 단합을 위해 축구 등 주요 스포츠에 많은 관심을 지원을 보냅니다. 응? 이러한 지원은 때때로 정치적인 목적과 맞물려 움직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대형 국제대회 유치나 개최를 통해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려는 시도 등이 그에게 예입니다. 응? 셋째, 국제적인 맥락에서도 정치적 요소가 개입될 수 있어요. 대한민국과 북한의 관계, 동북아시아의 지역의 정치적 긴장 등 국제 경기나 협회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특히 북한과의 경기나 공동 행사 등은 민감한 정치적인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축구협회는 스포츠 단체로서 정치와 일정 부분의 관련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정치적인 영향력을 정부의 스포츠 정책, 국제적인 맥락 등이 그 요인입니다. 협회는 이러한 정치적 요소 들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대한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지 않았습니까? 어? 북중미 월드컵에서 4강에 진출을 최근 성과와 전력, 분석, 대한민국은 최근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어요. 2002년도 FIFA 월드컵에서 한국은 조별리그에서 포르투갈을 이기고 우루과이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며 16강에 진출했습니다. 김민재, 손흥민, 황인찬 등 핵심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보이며 팀의 조직력과 전술이 개선되고 있어요. 이러한 발전은 4강 진출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선수단의 경험과 깊이, 현재 대한민국의 대표팀에서 해외 리그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유럽의 강팀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은 국제 무대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큰 대회에서 긴장감을 극복하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젊은 선수들의 성장과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국가에는 강력한 경쟁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4강 진출은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월드컵에서는 브라질, 독일, 아르헨티나, 프랑스와 같은 전통적인 강팀들이 존재해요. 이러한 팀들과의 경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경기 전략과 선수 개개인의 역량이 더욱 중요합니다. 특히 경기를 잘 관리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김 팀장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구에서는 한 선수만 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조직력과 전술, 대한민국의 감독이 누구인지, 어떤 전술을 구사할지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래서 홍명보 감독이 결정적인 게 중요합니다. 전술적인 유연성과 팀의 조직력의 승부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선수들의 감독의 전술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실전하는지도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크리스만이 예가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중요한 건 운과 기회입니다. 대회에서의 운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무작위적인 요소들에 작용할 수 있으며 이를 잘 활용하는 팀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 주요 선수들의 부상이나 다른 팀과의 매치업, 결과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요. 축구는 등구니까요.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에서 4강에 진출할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여러 변수와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선수들의 실력과 경험, 조직력 그리고 운이 함께 아우러져야만 4강에 진출할 수 있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축구 팬들은 대한민국의 선전을 기대하며 선수들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응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홍명보 감독이 런던에 가서 손흥민 선수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이 만나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해요. 주로 선수와의 감독 간의 관계, 강화, 팀 전략의 논의, 그리고 선수의 컨디션과 의지 확인 등의 주요 목적입니다. 팀의 중심 선수로서 역할을 한 손흥민은 대한민국의 축구 국가대표팀의 핵심 선수입니다. 그의 기량과 경험은 팀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쳐요.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과 직접 만나 그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팀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만남을 통해 감독은 선수의 의견을 듣고 팀 내에 그의 역할을 더욱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전략 및 전술 논의.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과의 만남을 통해 팀의 전략과 전술을 논의할 수 있어요. 특히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선수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경기 계획을 공유하고 손흥민의 피드백을 반영하며 더욱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요. 지금은 홍명보 감독이 선임이 됐고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선수 손흥민의 국제 경험과 축구 지식은 감독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선수의 컨디션 및 의지 확인. 손흥민의 신체적, 정신적 컨디션을 확인 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장기간의 시즌을 소화하는 선수들에게는 휴식과 회복이 중요합니다.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이 현재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그에 맞는 훈련 계획을 조정할 수 있어요. 또한 손흥민의 의지와 동기부여, 수준을 확인하며 팀이 사기를 높이는 데 기여를 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만난 건 잘한 거예요. 팀의 중심 선수로서 손흥민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전략 및 전술을 논의하며 선수의 컨디션과 의지를 확인함으로 이러한 만남은 감독과 선수 간의 신뢰를 강화하고 팀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